안녕하세요, 김혜리입니다. 군위군은 앞으로 3주간 가축분뇨 악취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은 환경부서와 축산부서가 합동으로 진행하는데요. 주요 악취 발생 지점과 민원다발 축산농가를 주야간 순찰하고 악취가 발생하는 장소에서 이동식 악취 포집 차량을 24시간 주차해 악취를 측정합니다. 군위군은 가축분뇨로 인한 민원이 하절기를 중심으로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아 중대한 위반 사항은 사법 처분하는 등 단속 강도를 높일 방침입니다. 군위군 관계자는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점검인 만큼 농가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북신문TV에서 전해드렸습니다.